실례지만 어디 회장님이신지. 아, 예로 말할 것 같... 아니 이분께서는 대기업의 큰 회장님이십니다. 아, 그냥 그렇게만 아십시오. 다칩니다. 난 너무 좁아서 숨 막혀 살려나 모르겠고. 현재 사시는 집은 실내에서 오토바이로 이동하시거든요. 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그 선글라스는 좀 벗으셔야 잘 보이실 텐데. 왕비서. 회장님은 그런 말씀 싫어하십니다. 이거 다 빼고 드러내. 계속 쓸 거라고 그냥 두라고 신신당부하시던데요. 그 일하는 아줌마가. 왕비서.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껴들지 마십시오. 이것들 다 드러내고 이태리에 전화해서 이태리 정통 맞춤 가구로 싹 다 바꿔. 그리고 천장 발랑 크리스탈 샹들리에 영문과 나온 거 파는 맛. 그거 당장 수입하고 그리고 바닥도 전부 대리석으로 다 깔아. 변기 세면대 싹 다 바꿔. 아이고 중간에 껴들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바꾸시면 집값보다 10배는 더 들 것 같은데. 차라리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. 왕비서. 안 껴들게요. 안 껴들어. 특히 욕조 황금으로 싹 바꾸고 다이아몬드로 쫙 돌려박아. 알았어? 예. 맞지? 이게 바로 돈의 힘이고 돈의 맛이야. 아주 꼴값을 떨어요. 주인 부부 눈 봤냐? 아주 미친놈 보는 것 같더라. 그러거나 말거나. 와, 난 세상이 이렇게 핏떨리게 살따갑게 뼈저리게 아름다운지 미쳐버리겠다. 응? 집 두 채만 가졌다간 피와 살과 뼈가 아주 더럽게 타는 밤 되겠다. 내가 웃어? 하나도 안 웃었는데. 어디 갔다 오는데? 점심을 몇 시간씩 먹나? 직장 놀러 다녀? 아, 이따위로 해갖고 되겠어? 다 아는데. 알아? 아는데 너무하네.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반말 찍찍해대면서. 누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? 안 되겠구만.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. 함부로 말하지 마라.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똑바로 자라든가! 똑똑히 들어.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음 그땐 가차없이 자를 줄 알아. 나가봐. 마누라 백으로 들어온 주제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. 뭘 봐? 아니 맞잖아 너. 마누라 백으로 들어온 거. 네가 자르기 전에 내가 자른다. 어? 아이 근데 추라 버리겠다. 쌀집 둘째 아들 결혼식 갔었다며. 떡 좀 싸우지. 똑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. 뭐하네? 양말 꾸며지. 치질이 공산? 그런 눈으로 보지 마. 내일부터 을대기로 했어. 하는 꼬라지 하고는. 야! 그 네 시동생 그 양말도 안 꾸며주고 뭐라네. 딴짓들은 형수가 앞장서 시동생 장가도 보내주더만. 중매를 서고 싶어도 뭘 들이댈 게 있어야 들이대죠. 뭐이? 좀 반하는 것은 뭐라? 어? 형수 이기지도 못하면서. 아, 새끼를 고 아, 반을.